분양시장의 동향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방하고 서울 수도권의 온도차가 너무 다르고 그 안에서 미분양들이 있는데 미분양 안에서도 악성 미분양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곳이 중공업 미분양인데 중공업 미분양이 얼마나 많이 늘었냐라고 하면은 지금 16,400가구가 넘거든요. 이게 13개월째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 9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하고 수도권의 차이도 많이 나죠. 지금 서울하고 수도권은 그래도 분양 열기가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가 많거든요. 근데 지방은 역시나 미분양 증가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 이런 분양이 어렵다라고 하면은 가끔 그 사업지, 정비 사업지들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분양에 대한 리스크도 충분히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방 사업장들의 뭐 정비사업 사업장들의 투자는 좀 유의를 좀 하실 필요가 이제 되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요. 역시나 이 PF 리스크, 지금 우발 채무 규모 자체가 27조 정도 되거든요. 최근에 개발 사업 하시는 분들 보면은 웬만한 규모는 그리고 지방권에는 PF가 안 나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보수적으로 지금 시장도 보고 있는데 이런 채무에 대한 리스크들이 커지고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선별적인 그 투자 전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금 기업의 구조조정 리츠를 통해 가지고 미분양을 매입을 해서 임대 운영을 하려고 하는 방식을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 정도로 지금 그 분양 시장이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미분양에 대해서도 때로는 미분양을 잘 사시면은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내 집 마련은 저렴하게도 할 수 있고 계약 조건을 좋게도 할 수 있지만 잘못된 미분양을 매입을 하게 된다면 발이 묶여 가지고 향후에 이 부동산이 나를 그 좀비처럼 쫓아다니는 그런 부동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중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하고의 그 의견 그 또 한 번씩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고 이런 건설이라든지 공급 사이드 쪽에 여러 가지 보고서라든지 리포트 같은 경우도 확인을 하시면서 전략들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미분양들이 늘어나는 과정 안에 왜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서울의 분양가들 보면 1제곱미터당 한 30% 정도가 급등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서울에서는 그래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급등한 수요자들이 이 급등한 분양가를 그 주요 사업지에서 받아들이고 있는데 지방에서도 이 분양가가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방에 미분양이 쌓여 있고 주택가격도 오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분양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이런 그 물량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2024년부터 1월부터 9월까지 부도나는 건설사가 23곳이나 정도 될 정도니까 작년에보다도 많다는 거예요. 작년에 21곳인데 지방에 주택시장 여전히 침체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승하고 이 상승으로 인해서 미분양이 심화가 될 수 있다. 오히려 미분양 났는데 잘해서 분양가 오르기 전에 있는 물량을 사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에요. 대신 그냥 무분별하게 사면 안 됩니다. 잘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주택수, 그 다음에 주변 시세, 그 다음에 향후 공급 물량, 전세 가격 체크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체크를 하지 않고 들어갔다라면 정말 뭐 인생이 설계가 잘못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꼭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그 문제점들도 있고 시장의 동향도 그렇지만 투자적인 관점으로도 우리는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뭐 항상 그런 위기나 리스크를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또 기회의 그 장으로 생각을 해보고 시장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투자적인 관점으로 보면 자, 그 미분양 정말 늘어났다라는 거는 건설사 유동성 어렵죠.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는 올라갑니다. 그런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투자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그 실수요자들이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들 대신 지방에 있는 미분양은 역시나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투자적인 관점에서 의미를 보면 지방, 그 다음에 수익성 낮은 미분양, 그 다음에 분양가 상승, 그리고 건설사 신용, 그리고 지금 그 지방 부동산 이런 키워드들을 피해 가야 되겠죠. 지방의 부동산을 주의할 필요가 있고 건설사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시공사를 선택을 할때 그래도 1군건설사 중심으로 그래도 사업이 갈수 있기 때문에 1군건설사 중심으로 매입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수익성이 낮은 곳들 뭐 리츠를 통해 가지고 미분양 처리는 할수 있겠지만 임대 수익이 발생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산업이나 일자리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서울하고 일부 수도권으로 제한을 둬야 된다. 그러니까 서울에는 뭐 미분양이 좀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분양될 수 있는 사업장들의 어떤 투자 그리고 소액으로 접근을 하는 그 작전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의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일부 지역은 매입을 하는 것도 고민을 하셔도 좋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지금 제가 그 상황을 설명을 드린 것 중에 하나는 보더라도 지금 작년 8월만 기준으로 했을 때에 1제곱미터당 금액은 한 560만 원 정도 됐는데 전국이 한 644만 원 정도로 상당히 좀 올라왔다 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울의 평균 분양가는 1제곱미터입니다. 960만원에서 지금 1300만원 정도 올라왔죠. 1제곱미터니까 한 평이라고 하면 3.3제곱미터잖아요. 그러면은 3900만원, 한 4000만원 정도 평당 분양가가 나오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겠죠. 이런 변화되는 것이 서울은 올라갔다. 근데 올라갔지만 수요자들이 소화할 수 있는 가격이다. 근데 여기 이제 전국에 있는 그 가격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옥석을 가리는 그런 그 전략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